대한민국의 특사는 최대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미국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 위기들, 저출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기밀부터 인지 유출, 경제의 저성장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자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섬뜩한 말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칩니다. 특사는 어떻게든 조 바이든을 설득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반미주의가 팽배하게 퍼져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지금 당장 사드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냐면서 특사를 반박했죠. 하지만 특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지정학적 입지와 한국이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중국에 마련된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했죠. 이렇게 특사가 강력하게 나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한국을 다시 한 번 더 믿어야 할지 아니면 무조건 친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일본과 대만만 밀어줄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 고뇌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은 차이나머니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보고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중국에 넘어갔다는 착오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추진을 요구하게 되지만 미국은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교 전략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양다리를 싫어할 겁니다. 현재 한국은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승절에 참가한다거나 중국몽에 가담하겠다는 등 미국의 신기를 건든 사례도 꽤 많아서 현재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전승절에 참가했던 터라 더더욱 한국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사는 빈손으로 귀국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죠. 대통령은 이마에 손을 짚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국은 중국에 지금이라도 당장 집어먹힐 것만 같았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모두가 상심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권력자의 자리가 아닌 5천만에 달하는 별들을 수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구와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권력이라고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헌법이 가져다주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키는데 장본인이 될 뿐이었죠. 현재 대통령은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수호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그런 명예가 아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강한 사람으로요. 대통령은 무너져가고 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 참가 의사를 미국에 타전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한국의 입장에 선해야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흔쾌히 동의했죠. 하지만 국내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여당을 중심으로 청해 부대가 있는데 인도양에 추가 파병을 하는 것은 현재 경제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양으로의 훈련 참가 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신기가 불편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중심의 인도양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 해군 전력에 손실도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국내의 각종 반발로 인해서 인도양 군사훈련은 수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국이 한국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지를 다시 느낀 것이었죠. 청와대는 중국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다시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흘러가고 있는 친중파의 영향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차이나머니로 나눌 수 있죠. 이 두 개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했습니다. 친중파의 영향은 검찰과 국정원에 명령하여 국내에 있는 친중파들의 뿌리를 뽑으라는 명령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방도시들이었죠. 지방도시들에 대한 차이나머니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법을 고민하게 되죠. 현재 차이나머니가 유입되는 주통로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거나 제한하자는 생각이었죠. 청와대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자 전국에서는 당연하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도시를 죽이려는 주방정부의 음해라면서 시위가 발생하곤 했죠. 또 법조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관가한 규제안이라면서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죠. 상호주의와 같은 국제법, 국제간섭법은 국내법에 명시가 됐는지 여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협정이 없다면 따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
것으로 보아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죠. 근데 청와대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벌써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서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방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죠.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던 와중에 청와대가 무지성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은 드디어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균형발전을 공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수도권 신도시의 추가 지정이라던가 그린벨트 해제를 보면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놓고 수도권 유입을 가속하는 정책을 공표한다던가 지방 도시의 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는 등 지방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오는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만들려고 하자 이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죠.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까지 해버리면 지방도시의 경제는 완전히 몰락해버리니까요. 결국 지방도시들은 하나가 되어 수도권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영호남 갈등보다도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더 컸을 정도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쓰레기 처리나 하수 처리 등의 문제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쓰레기나 오염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었죠. 당장 수도권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들은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있을 협력 사업도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며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법을 보면서 한국을 압박할 카드를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정부가 이렇게 나오자 강대강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인데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나마 서울과 세종, 경기도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 이마저도 100%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각 지방이 주방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 80%에 지방세 20%입니다. 이 20%도 지방세를 강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이 따로 자립하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노려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지방정부로 가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방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 있었죠. 일부 도시들은 보란듯이 아예 1대1로의 참가를 선언해버리는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가 되어서 중국에 대항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칼질을 하며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이런 상황을 흡족해하며 천천히 서해안 도시들과 도서지역,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머니를 유입시켜 지방도시들의 경제권을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면서 추진했던 적극적 이민정책 때문에 해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일부 도시는 아예 중국 도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간판과 주민들의 비율수가 중국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 도시들이 아예 잠식되어버린 것이었죠. 한편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검경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관계이긴 합니다. 수사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어온 양 기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의 사심이 개입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 경찰 수뇌부들이 친중파 인사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관련 수사를 실시하고 은폐한 정황을 발견한 것이었죠. 검찰은 즉시 경찰 수뇌부들의 부패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청와대는 이제야 경찰에서의 수사가 진척이 없었고 친중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청와대는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 20개의 무궁화가 떨어지는 날이었죠. 대통령은 이 빈자리에 지방 출신이고 강직한 인물들로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도시들의 분노를 줄인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단의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현재 경찰의 정보인력은 3,500명 정도입니다. 검찰의 정보인력이 200여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죠. 특히나 국정원이
이다 보니 국정원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정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에 기반한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정보력이 온전히 국익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인사였죠.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험은 국정원에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죠. 드디어 청와대의 명령으로 수사권이 각기각층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경찰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